자, 오늘 한번 해볼 건 에랑겔 리마스터 기념 전보. 대기실에서 춤을 잠깐 구경해준 뒤 뭔가 익숙하지 않은 지도를 쓱 둘러봐준 후 착지 지점을 대충 찍어주도록 한다. 앞부르기. 새로이 바뀐 에랑겔에 나의 족적을 남길 방법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바위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나주평양 발발이 치와와 개짓거린 이쯤 집어치우고 이동하려는 찰나 또 좋은 수풀을 발견해버렸다. 키위는 제스프리. 밖에서 이런 놈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그렇게 현자 타임을 오지게 한번 느껴준 뒤 바로 앞에 있는 벽지가 이쁜 집에 잠시 몸을 숨기도록 한다. 갑작스레 만나게 된 레드존. 죽음판의 운을 이곳에서 시험해보기로 한다. 생각보다 너무 안전해버렸다 라고 생각한 순간 레드존이 한 번 더 겹치게 되는데, 좋아, 끄떡도 없지, 와라. 근데 또 너무 쉽게 생존해버렸다 라고 생각한 순간 세 번째 레드존이 찾아왔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맵도 자꾸 켜보고 뺨도 한 대 쳐보지는 않아도 현실 맞는 것 같으니 옆에 바위를 벗삼아 다시 존버해주도록 한다. 생존 성공. 여지껏 경황이 없어 확인하지 못한 자기장을 한번 확인해준 뒤 이번 레드존은 멀찍이 잡힌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뒤통수를 맞았다. 아니 블루홀이 날 진짜 싫어하는 건가?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레드존이 네 번이나 겹쳐. 존버맨이 감자처럼 생겨서 케찹 뿌려주는 것도 감자튀김 아니고. 먹고 싶어. 여튼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는 중에 상당히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발견해 존버를 하게 되는데, 절대로 나 혼자 가지는 않겠어. 들어오는 순간 뜨거운 맛을 보게 될 끼야. 기대해도 좋을 끼라. 아무도 안 들어왔다고 한다. 자기장이 걸치지 않아 뜀박질을 하던 도중 앞에 고춧가루를 흩날리고 있는 고급 상자를 마주하게 되는데, 시발. 빠르게 포기해준 뒤 자기장 중앙으로 기어가주도록 한다. 요즘같이 더운 무더위 시원한 세면바닥에서 존버맨과 시원한 바캉스를 즐기시는 건 어떤가요? 이 모든 구성을 39,900. 그렇게 자기장을 보며 하염없이 기어가던 와 누군가에게 버려진 하엽은 동동이를 보게 되는데, 좋아 붕붕이, 넌 내꺼야. 왠지 녀석과 함께라면 이 고난과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녀석을 얻자마자 일어난 부동산 떡상. 난 네가 좋아. 너도 내가 좋니? 쿠악! 이제 본격적으로 작아지기 시작한 자기장. 이윽고 치열한 자리싸움 소리가 들리고 생존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여유있게 지켜봐주며 가볍게 탑5 안에 들어가주게 된다면 축포 소리와 함께 탑4에 들게 되며 자기장 또한 떡상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데, 어? 어? 유튜브가 오지고 지리게만이 나 라고 생각한 순간, 유바 평화를 사랑하는 존버맨이지만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앞에 보이는 저 꼬물이 녀석이 다른 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해준 뒤에 차량으로 사뿐히 지려밟아주는 빅픽처를 그릴 수밖에. 어이 믿고 있다고 꼬물이 쿠. 아, 나 자기장 진짜 그지 같네. 일단 앞에 나무에 붙은 다음에 좀 생각해봐야겠다. 앞에 보이는 저 꼬물이 녀석이 다른 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해준 뒤에 내가 잘못 본 건가? 빅픽처를 그릴 수밖에. 어이 믿고 있다고 꼬물이 굿. 뭐야 저 새끼. 오늘의 교훈은 자만하지 말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여기다가 우우우우우 왜냐면 마지막으로 에코 1g. 나주평양 발발이 치와와. 졸라 그럴싸한데?